연주 나무로 만든 청려장은 장수의 상징이자 소나기 할아버지의 상징이다. 가시가지고 좀 노다 그래 오시오. 만날 일만 하시는데 뭐. 가자. 좀 치이 가져 오시오. 어, 오야. 예, 뭐, 거기 간다 오시오. 그래, 조심히 가. 그래, 천천히 가. 내심 가고 싶으셨어도 좋은 내색 한번 못하시는 아버지께 병우 씨 내외는 그저 송구할 따름이다. 이제 아버님 데고 가시다 푹 쉬다 오시면 되겠다 이제. 예 아버지. 데고 가시가지고 푹 쉬다 오시오. 가자. 일단 발걸음은 떼셨는데 아들 병호 씨 걱정을 뚝 떼어놓고 오진 못하신 것 같다. 대구에 도착하니 날이 어둑하다. 할아버지, 어. 차 타고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힘이 들고 막 대구가 오늘 그렇게 머네. 일로 가세요, 대 일로. 차가 일로. 막내딸 집엔 셋째 아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먼저 와 있다. 자, 두 손으로, 두 손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오셨단 소식에 대구에 사는 손자들이 한달음에 달려온다. 모두들 반겨주니 할아버지도 흐뭇하시다. 예, 몽글을 하고 복 많이 받아라. 예, 예. 초원에 가니까 대구 가셨다 가대. 아. 그래 막 뒤따라 시방 아, 야들다 말해. 시방 갔다가 누가야 이래야 알지. 내가 그걸 자세히 모르거든. 자들한 거에 말할 수도 없고 말해야 누가인지 내가 모르지. 슬아의 6남매 중 대구에 사는 자식이 3남매. 8이나 되는 손자들 집까지 둘러보시려면 일주일이 모자라지 싶다. 다음 날 아침. 몇 시에 오나 하면 내 글로 가지요. 할아버지가 외출 준비를 하신다. 쓰시는 안경은 돋보기가 아니다. 멋을 위한 소품이다. 도시 구경할 생각에 할아버지 설레신다. 날씨도 화창한 게 나들이하기 안성맞춤이다. 아버지 몇 시에 갈까요? 거기 들러 아버지 들러요. 시반 네 시만 돼도 어두워. 예. 세 시에서 갈까요? 그래. 그래 오늘. 예. 목적지는 대구에서 이름난 유원지 달성공원이다. 여기서 점심 잡수고 가서 그래. 그래. 비가 벌써 올라. 응. 남편 사업을 거들어야 하는 막내딸 귀숙신 할아버지를 모셔만 드리고 간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으시다. 이곳엔 할아버지를 반겨줄 또 다른 자식이 있다. 오늘 피나스. 예예예. 예. 아이고. 할아버지가 대구에 올 때마다 꼭 들르시는 달성공원 앞 식당. 내가 이 밑달 때니 몰세 하면 예. 예나무달 때니 하면 예예. 어디 시다. 예. 그전데 많이 늙은 태겠어요. 감을 보내주갖고 예.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른다. 감을 보냈대 또 예. 아이고, 좀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좀 많이 힘들었나요? 바쁜데 내가 왔다고 이거 풀려 가지고 되겠나요? 아유, 뭘 바쁘다. 아버지, 얼마든 잘 놀고. 열심히 먹는. 아팠나요? 4년 전 처음 달성공원에 오셨을 때 점심을 드셨던 이 식당에서 할아버진 싹싹한 딸 하나를 새로 얻으셨다. 왜 그 누워서 그래요? 아픈데. 아, 좀 피곤해가. 이 딸을 하나 주었는데, 주었습니다. 주었습니까? 예, 주었어요. 이제 내 잔지, 이제. 내 빌릴 수가 없습니다.